몸무게다. 그런데 더 황당한 아저씨 반응. 아유, 그래도 지금 그래도 많이 헐쭉이신 거예요? 아니요. 저 덩치를 보고 헐쭉하단 말씀이 나와요. 이러다 뼈만 남겠다. 밥 줘, 아빠. 밥. 혹시 너무 많이 먹어서 근위가 살이 찐 건 아닐까 싶던 우려도 잠시. 밥 먹어. 반찬이밖에 안 주세요? 네, 지금은 많이 안 주죠. 예전에는 이게 한 캔이었어요. 이것도 작은 편이거든요. 고양이로서는 이거요? 예, 이것도 작은 편인데 지금은 거의 한 절반 상태로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이 쪘죠? 녀석은 의외로 소식을 하고 있었다. 식후 디저트인 참치한 스프는 금이의 운동 도구라는데. 아우, 맛있겠네. 자, 금이, 너 이제 운동해야 돼. 어, 와. 그릇을 조금 멀리 두자. 야, 거기서 한 명씩 걱정 주잖아. 때리지 마요. 엄마가 먹는 거 갖고 장난하지 말랬다. 사실 녀석은 불타는 식탐의 소유자. 그러나 최대한 덜 움직이려는 게으름에 뭐든 누워서 해결을 보려 한다는데. 성질이 엄청 급해요. 얘가 이렇게 차보는 것 같죠? 엄청난데. 급한 성격에도 앞발만 급하다는 녀석. 아, 진짜. 아니, 그 사이 아이고, 이래 견공 복순이가 금이의 밥을 부지런히 빼앗아 먹었다. 결국 마음 상한 금이 하는 수 없이 코앞까지 간식을 대령하는데. 그래, 몸을 틀어. 자. 아이고 아이고. 돌리는데 또 몸은 두고 발만 나간다. 그릇에 얼굴을 탕댄 채로 먹다가 그릇이 미끄러져도 당최 일어나는 법이 없이 위쪽에 몰린 음식도 오직 앞발만 움직여서 떼어먹는데. 아무리 적게 먹어도 저렇게 안 움직이면 뭐. 손대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바디라인에 녀석은 소화력만 만렙했다. 어이구, 들어가셨네. 아이고, 이 뺀지라. 아이고, 이거 보세요, 물잖아요. 안 돼, 운동해야 돼. 어서 와. 아야야. 유독 운동이란 말을 싫어한다는 금이. 아저씨가 억지로 운동 좀 하라고 내보내니 녀석 걷긴 걷네. 야, 출렁출렁. 그렇게 한 10걸음 정도 뗐을까? 금세 체력 고갈.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휴식 타임을 갖고 잠시 뒤 결심을 굳힌 듯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을 다시 떼어 처음 출발했던 집 앞으로 컴백홈 성공. 아유, 예, 누가 보면 마라톤 뛴 줄 알겠다. 금이야, 너 고양이 맞지? 설마 돼지? 그런 심한 말 안 되지. 오늘 최대 스피드 봤다며 아저씨는 기뻐하고. 금이가 참 잘했다. 응? 금이가 잘했어요. 아이고 세상에, 이거 어디야? 저기까지 갔다 온 것만도 감사합니다. 처질 체력 금이는 목이 마른 모양인데. 이거 못 먹지? 금이가 물을 먹지 못한 슬픈 이유. 두툼한 턱살에 혀가 물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. 진짜요? 먹는 게 힘이 들어서 그래요. 아저씨가 물을 더 채워주니. 됐어. 물 넣기 좋아. 물이 찼나 안 찼나 체크하고 아주 조금씩 개미 눈꽃만큼 움직여 물그릇 앞에 자세를 잡고 물을 마시는 금이. 너 아저씨 도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물만 먹어도 살이 느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어르고 달래고 협박을 해봐도 집에만 있는다는 거다. 자기 몸이 저 무거우니까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. 관찰 카메라를 설치, 금이의 하루를 지켜봤지만 방콕? 수십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그때 녀석의 표정이 진지해지고 묵직한 몸이 한번 크게 꿀렁이더니 오랜만에 집 밖을 나와 곧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. 서빈 보고 나면은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. 아,
그러니까 녀석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소변을 보고 아저씨더러